인공수정 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인공수정 시술을 통한 난임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개념과 목적. 인공수정이란 남성의 정액을 채취한 다음 특수한 처리를 통해 건강한 정자들을 선택하고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추어 준비된 정자를 가는 도관을 통해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함으로써 수정과 임신이 일어나게 하는 난임 시술의 일종입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 수가 적거나 남성이나 여성의 몸에 정자를 공격하는 항정자 항체가 존재하거나 여성의 자궁경관 점액에 이상이 있는 등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임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차례의 인공수정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들고 이것을 여성의 자궁 속에 주입하여 착상시키는 체외수정, 다른 말로 시험과 나기 시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시술 전 준비 과정. 여성의 준비 과정. 인공수정은 여성의 자연적인 배란 시기에 맞추어 시행되기도 하지만 먹는 약이나 주사제 형태의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배란 유도 효과, 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약물의 종류와 투여 방법, 투여 용량을 결정하며 배란이 유도되는 동안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소의 변화를 관찰, 정확한 배란 시기를 예측하여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합니다. 남성의 준비 과정. 인공수정에 이용될 정자는 부부관계나 자위를 통해 채취해야 하는데 건강한 정자를 충분히 채취할 수 있도록 채취 전 3, 4일간 금욕하시고 과음이나 사우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무정자증의 경우처럼 인공수정에 사용할 정자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고환이나 부고환에서 정자를 직접 채취하거나 정자은행에서 건강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시술 과정. 인공수정 시술이 결정되면 여성은 먹는 약이나 주사제 형태의 배란 유도제를 투여받고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소를 관찰, 정확한 배란 시기를 예측한 다음 정자 채취 시기와 인공수정 시술 일정을 결정합니다. 의료진은 특수 처리를 통해 선별된 건강한 정자를 가는 도관을 통해 여성의 자궁 내부에 주입하는데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시술이 끝난 후에는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귀가하는데 시술 후 일상활동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배란 유도의 부작용. 배란 유도제의 종류에 따라서는 안면 홍조나 기분 변화, 메스꺼움, 골반통이나 유방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배란 유도제에 의해 난소가 지나치게 자극되는 경우에는 복통이나 복부 팽만, 복수, 메스꺼움이나 구토,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 영어로 OHSS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주사제 형태의 약물을 투여하여 난소의 과배란을 유도하는 경우에 더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에 따라서는 시술 과정이나 시술 이후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도관 삽입으로 인해
소량의 질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호전됩니다. 다태 임신. 정상적인 난소는 매 생리 주기마다 좌우 교대로 한 개씩의 난자가 배란됩니다. 그러나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면 두 개 이상의 난자가 동시에 배란될 수 있으므로 쌍둥이가 임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신 실패. 인공수정은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술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인공수정 시술은 정자의 수가 적거나 항정자 항체가 있는 경우, 자궁경관 점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임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임신의 성공 가능성은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